안녕하십니까. 불멸의 쿠파리 이대관입니다. 오늘 2018년 2월 1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탄생화는 바로 복수초입니다. 아, 음향 효과를 좀 넣으려고 했더니 소리가 너무 커서 좀 줄이겠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미국의 그 가수 마이클 볼튼이 오늘 또 생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컨텐츠를 좀 더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자료를 많이 이제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생일이신 분이 잠시만요. 꽤 많습니다. 오늘 연예인 중에서 조성은 씨, CK 씨, 유승우 씨, 김수영 씨, 주진모 씨, 오재미 씨, 그리고 B2B의 이창섭 씨, 2NE1의 CL, 마이비 유정 씨, 신호자키의 아이, 테레사 팔머 등등이 오늘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수은화 씨, 플로리스트, 웨딩 부케 전문 플로리스트 수은화 씨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탄생한 복수초인데요. 복수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생겼고요. 참 예쁘게 생겼죠. 복수초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복수초는 영어 이름은 이제 아모르 아도니스라고 해요. 아도니스가 이제 귀에 많이 익은 단어이실 텐데, 아도니스는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의 연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 신? 남자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여신이 반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진 남자라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이 가지 않는데, 아프로디테와 또 다른 여신이 이 아도니스를 두고 어떤 쟁탈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제우스 신이 이제 그걸 중재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65일 중에서 3분의 1은 이제 아도니스,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가 살게끔 했고, 또 다른 여신인 그 사람하고 아도니스하고도 또 3분의 1을 살게끔 그렇게 이제 화해를 중재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스의 이름을 딴 것을 보니까 어떤 남성을, 정말 아름다운 남성을 또 상징하는 그런 꽃인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웃긴 것은, 더 재미난 것은, 그 이 꽃도, 복수초라고 하는 이 꽃도 옛날 옛날에 이제 그 크론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크론이라고 하는 여신이 어떤 한 남성에게 반했는데, 그 반해서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야반도주를 해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크론이라는 여신의 아버지가 이제 크게 노하셔가지고 그 크론이라는 여신을 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 게 이제 거기서 이제 복수초가 되었다고 이제 하거든요. 뭐 신화나 전설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도 복수초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 전역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우연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해 홍릉 쪽에 가면은 또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이 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추위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월에도 피고, 1월달에도 피고, 2월에도 또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전령사 꽃이라고도 이제 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꽃말은 복수가, 이게 리벤지가 복수 맞죠? 그러니까 복수한다라는 그 복수가 아니라 행복할 복자에 목숨수, 생명을 뜻하는 숫자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꽃은 행복과 장수를 뜻하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을 선물하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이나
그 영원한 행복을 그런 이제 뜻하는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 꽃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2월 11일 복수초 탄생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불멸의 꽃파리 이대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